일심정내 진심삼세 일체재물 일심정내 진심삼세 주상
진동도 들어가기 전에 대방학물 화엄경 강설 제46권 입법개품 제5 점안하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동자가 선지식을 증언하고 나서 그 앞에 나아가 오체를 땅에 던져 절하고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참다운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이건 일체지에 나아가는 문이니 저로 하여금 진실한 도에 들게 하는 연구입니다. 선지식은 일체지에 나아가는 법이니 저로 하여금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하는 연구입니다. 선지식은 일체지에 나아가는 배이니 저로 하여금 지혜 보배의 섬에 이르게 하는 연구입니다. 선지식은 일체지에 나아가는 횃불이니 저로 하여금 열 가지 빛이 선지식은 일체지에 나아가는 길이니 저로 하여금 열반의 성에 들어가게 하는 연구입니다. 선지식은 일체지에 나아가는 등불이니 저로 하여금 평상나고 험한 길을 보게 하는 연구입니다. 선지식은 일체지에 나아가는 다리이니 저로 하여금 험난한 곳을 건너게 하는 연구입니다. 선지식은 일체지에 나아가는 일선이니 저로 하여금 크게 인자한 그늘을 내게 하는 연구입니다. 선지식은 일체지에 나아가는 눈이니 저로 하여금 복의 성품의 문을 보게 하는 연구입니다. 선지식은 일체지에 나아가는 바다의 조수이니 저로 하여금 크게 가엾이 여기는 물을 만족하게 하는 연구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선지식은 곧 우리들이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대방원굴 화엄경이니 행주자와 음흑동경에서 한순간도 이 대방원굴 멀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제동자가 53선지식 칭견하려 무려 110성을 돌고 돌면서 생각을 하는 내용은 불교 안에서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공부하는 이 화엄경에 근거한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선제동자가 그렇게 숱한 난행고행을 거치면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 드디어 이제 선지식은 참다운 선지식을 만났다 스스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식에 대한 이제 전의를 이렇게 내리죠.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나아가는 문이다. 또 선지식은 일체에 나아가는 법이다.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나아가는 배이다.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나아가는 횃불이다.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나아가는 길이다. 또 선지식은 일체에 나아가는 등불이다. 또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나아가는 다리이다. 선지식은 일체에 나아가는 일산이다.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나아가는 눈이다.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나아가는 바다의 조수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크게 가엾이 여기는 문을 만족해 하는 연구다. 전부 그 까닭을 해석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어려서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또 세상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려서 유아 시절 한 두 살, 세 살 뭐 그 무렵 됐을 때 지금 유아원 같이 서당에다가 던져놔요. 서당. 그 서당에다 던져놓고는 이제 부모들은 이제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이제 뭐 별을 뭐 두세 가마 갖다 준다든지 쌀을 한두 가마 갖다 준다든지 또 혹 이제 천자무이라도 한 권 떼면은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거 검증 볼 필요도 없고 떼다 하면은 이제 떡이라도 한 말 해가지고 그 서당에다 이제 갖다 주면은 거기서 전부 나눠 먹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유아원이 되고 그래 유아원에서 이제 선생을 선지식을 만나고 어려서 이제 서당에서 선생을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서 많은 또 선생님들 만나고 이 모든 만남들이 전부 선지식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선지식을 만나면서 내 자신을 성숙시켜가고 성장시켜가는데 저도 뭐 어려서 출가해서 많은 스님들 그 친견하고 그 밑에서 공부도 하고 또 선방에서 며칠서 지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화엄경에다가 가장 위대하고 정말 믿을만하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그 선지식이다. 진정한 선지식은 화엄경이다 하는 거기에 이제 낙점을 이제 찍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끝에 이와 같이 위대한 선지식은 곧 우리들이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대방공부 화엄경이다. 행주자와 음흑동경에서 한순간도 이것을 멀리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평소에 저희 신념이고 또 살아보니까 달리 사람에게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의지하면은 거기는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이제 정말 뭐 그 100% 완벽한 그런 선지식을 만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온 육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거기에는 한 그 문제도 따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실수도 따르게 되고 뭐 온갖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 따르게 되기 때문에 크게 존경심이 나질 않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허물만 보이지. 그게 이제 또 그 선지식이 잘못이 아니라 보는 사람 눈이 잘못이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이제 보는 못된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만 또 보는 거야. 그래서 별로 믿음이 가시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선지식 이야기가 났으니까 정말 진정한 선지식은 이 화엄경 같은 선지식이 없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수많은 경전을 우리가 접하고 살지만은 평생 통한 말하자면 연구하고 독송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삶의 지혜를 얻고 또 가르침을 거기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소개도 하고 법회도 하고 뭐 경살림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경전은 의지할 바의 경전, 세세생생 의지할 바의 경전은 정말 화엄경 이상 더 덮을 게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종단에서는 혹 이제 금강경을 소위 경전이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선사들이 그 귀찮아서 많은 경전을 보려니까 귀찮고 또 거기에 어려움도 따르고 하니까 그만 금강경으로 그렇게 누가 정했어요. 그래 이제 어떤 또 종단에는 법화경을 가지고 또 소위 경전을 삼죠. 그런데 그것도 평생 아니 세세생생 마음을 탁 거기다가 붙여놓고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삼고 선지식으로 삼고 모든 것을 그 경계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래 과거로 거슬려 올라가면은 원효스님, 의상스님 같은 그런 성인분들도 정말 소위 경전을 이 환경으로 삼고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마음 놓고 우리가 세세생생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선지식은 이게 환경 같은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원효 의상 같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고, 그래, 신라 때는 사실은 그 소위 경전이, 화엄경이었어요. 전부 우리나라, 곳곳의 지명이 참 화엄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지명으로 삼았고, 또 모든 그 불교인들이 화엄경을 공부를 했었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선지식에 대한 46권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중송 부분 환희지 이구지 이구지 산문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중송 거듭 이제 그 내용을 간추려서 개송으로 다시 이제 복습하는 그런 입장으로 쓰여진 게 소위 중송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중송이 좀 산문에서 말하지 못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보면은 생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알고 그것을 뭐 번역도 해보고 설명도 붙여보고 해설도 붙여보고 사기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앞에 산문 부분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이구지의 십심이라 열 가지 마음 저 앞에 406쪽에 열 가지 마음이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때 금강량 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그 뜻을 거듭 표시려고 개송을 설해 말씀하셨다. 직자가 이게 질직이라고도 하는 말이 한마디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질자 다르고 직자도 다르고 그렇게도 이제 표현돼요. 여기 이제 산문에서 열 가지 마음 소개한 것을 보면은 처음에 정직심 그랬어요. 정직심 여기는 질직심 그랬습니다. 질직. 그 다음에 유연심, 감능심, 조복심, 뭐 적정심 그랬는데 개성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심, 직심, 질은 순박하다는 뜻입니다. 순박하다. 직자하고 조금 달라요. 직은 정직한 마음이고 질은 순박하다.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많이 이제 갖추고 살게 되는데 저는 그 물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뭐 컴퓨터로부터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뭐 수십 종의 도구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 이제 방 수리를 하면서 그 두꺼운 그런 그 판자를 가지고 지팡이를 꼽는 그 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그 판자를 가지고 손대지 말고 그대로 네모나게 이렇게 투박한 모습 그대로 큰 톱으로 쓴 거기다 대패 절대 대지 말고 큰 톱으로 쓴 모습 그대로로 잘라가지고 툭툭툭 잘라가지고 못질만 딱 해가지고 네모나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산 꽂이 역할도 하고 지팡이 꽂는 역할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내가 뭐 다구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볼수록 아름답게 보이는 게 그 투박하게 대패질 한 번 안 한 그런 거 아주 두꺼운 판자로 투박하게 지팡이 꼬지를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것이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볼수록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아주 아름답게 조각하고 대패질을 하고 뭐 이렇게 밀고 그렇게 매끄럽게 그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불상도 많죠. 불상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다듬어서 합니까? 근데 그건 그냥 단순한 불상일 뿐이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은 거야. 불상이 아름다우면 몰라도 근데 이것은 나무를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대패질도 하나도 안 하고 툭 잘라가지고
통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가? 볼 때마다 아름답게 보이는 정감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질자예요, 질자. 질박하다 그런 말을 하죠. 질박하다 할 때 박자는 이제 박시라고 하는 박자, 소박하다고 하는 그 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전혀 가미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내 보이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예, 질자가 참 그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손 많이 댔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뭐 선을 많이 긋고 색칠을 아주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해서 꼭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붓으로 한번 싹 이렇게 어떤 그 선심에서 선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그 어떤 한나의 그 동작으로 일필휘지한 그런 그 그림 뭐 그림이랄 것도 없죠. 하나의 한 표현인데 그런 것이 또 세상에 아주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것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자는 아주 정직한 마음, 그 다음에 유연한 부드러운 마음, 감능심 하는 것은 적극적인 마음, 그 다음에 조목심, 자기 자신을 잘 관리, 감독해가서 어떤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예, 그 함부로 작용하지 않도록 속에 다 수용하고 소화해내고 그랬을 때 그게 조복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계를 대합니까? 그때마다 반응하죠. 금방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고 아주 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반응을 합니다. 참 그 못된 성질, 조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게. 그 조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탁 수용해가지고 밑에서 다 걸러가지고 소화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소화를 해가지고 그 어떤 경계를 대할 때 그때는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지 않죠. 함부로 반응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조복심입니다. 적정은 이제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이죠. 순선심. 거기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아주 그 순하고 선한 그런 마음. 속출생사, 빨리 생사를 벗어난 그런 그 마음. 광심, 대심, 넓은 마음, 큰 마음이요. 2차 십심으로 입이지로다. 이 열 가지 마음으로 이우지에 들어왔다다. 사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시가 돼서 더 아주 근사하죠. 섬유리계도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